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식장입니다. 아, 오늘 리뷰할 현장은 정말 아주 특별한 현장인데요. 일단 리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출입구가 나오는데요, 이 현관에 정식장이 포인트를 아주 강하게 줬습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오른쪽에 보이는 장은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은 하부를 띄움으로써 간접 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줬고요. 그리고 도어는 무광 화이트 재질의 깔끔한 도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신발장의 포인트는 손잡이입니다. 한번 가까이서 보시겠어요? 반달 모양의 손잡이를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 색상은 골드입니다. 근데 약간 헤어라인이라서 무광 골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손잡이와 왼쪽 손잡이가 합쳐지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완성이 되는 손잡이입니다. 이 손잡이는 인터넷에서 오영석인가요? 오영식인가요? 이 손잡이는 네이버에 오영민 손잡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이 손잡이 하나가 금액이 좀 셉니다. 그래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을 했습니다. 신발장에 이어 바닥 타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바닥 타일은 60cm에 60cm짜리 포세린 타일입니다. 근데 이 질감 자체가 요즘 많이 유행하는 테라조 무늬를 띄고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조명 때문에 어떤 색깔로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 그레이 색상의 테라조 모양을 띄고 있는 60에 60cm짜리 포세린 타일입니다. 이 타일을 제가 구하기 위해서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시공을 해놓으니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출입문 중문은 요즘 많이 유행도 하고 옛날부터 많이 했던 3연동 중문으로 제작을 했는데, 대부분 목문, 나무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문을 많이 보셨죠? 하지만 이 문은 철제문입니다. 철제문이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가 이렇게 슬림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모류유리를 채택을 해서 위쪽도 모류유리, 아래쪽도 모류유리, 하지만 가운데에 띠를 줌으로써 약간 디바이드를 했습니다. 깔끔하고 멋스럽네요. 출입구로 들어왔을 때 중문을 지탱하고 있는 파티션입니다. 파티션도 정실장이 좀 심혈을 많이 기울였는데, 이 모양을 봤을 때 어떤 모양이 떠오르시나요? 딩동댕! 딥니다, 디. 디의 모양을 한 타공 파티션인데, 유리는 5mm짜리 투명 강화 유리를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 유리마저 중문에 있는 모류 유리를 선택을 하면 개방감이 조금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투명 유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가 곡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저도 곡선을 한번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TV가 달리는 거실 벽면은 그냥 깔끔하게 심플하게 하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정실장은 하부에 보이는 단상과 그리고 단상 위에서 바로 나오는 간접등을 연출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하부 단상 위에서는 간접등이 은은히 나오고, 하부의 단상은 액자나 뭐 화분, 각가지 소품들을 배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식대입니다. 심심할 수 있는 아트홀 공간을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게 제작을 했는데, 대부분 신축 아파트 많이 가보시면 타일이나 대리석이 마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좀 저는 올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한 목공을 접목을 시켜주고 도배 마감을 해서 심플하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아참! 그리고 천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천장은 요즘 매입등 추세죠. 그래서 3인치짜리 매입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타공을 해서 시공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매입등이 만약에 불이 나간다면 개별로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시기는 정말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 뒤쪽에는 소파가 나실 건데, 소파 위쪽으로도 정실장의 센스를 다시 한번 발휘했습니다. 보시죠! 뿅! 소파가 놓아지는 공간을 타고 이 중문, 파티션을 타고 이 중문까지 연결되는 이 천장 부분에 간접등을 매입을 시켰습니다. 메인 등이 없어도 이 간접등만으로도 충분히 분위기를 낼 수 있게끔 정실장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30평대 아파트인데 전체 수리뿐만 아니라 샤시까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에어컨 배관까지
정실장의 센스로 교체를 해드렸는데 이 에어컨 배가 다른 한번 따라가 볼까요? 고! 에어컨 배가 다른 한번 따라오시다 보면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에어컨 배관이 제가 지금 딛고 있는 거실 베란다 바닥 안으로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에어컨 배관이 보이면 발에 걸리져 버리고 미관속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거실 베란다 쪽 바닥 타일만 위로 올려서 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을 쓰는 안방 베란다 공간에는 다시 단을 낮춰서 시공을 해서 에어컨 배관을 최대한 매립을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리뷰해드리고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 외부 쪽에 거치할 수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란다 쪽에 실외기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정실장은 어떻게 배치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베란다 바로 반대편에 수납장을 땄습니다. 수납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실외기를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만들어드렸는데요. 실외기에서는 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샷시 한 켠을 환풍이 잘 될 수 있도록 루바 셔터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실까요? 왼쪽에는 레버가 있고 이 푸시 버튼을 누르고 아래로 내리면 환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셔터가 열립니다. 그리고 다시 푸시를 누르고 위로 올리면 이 셔터가 다시 닫히면서 단열 효과를 주는 거죠. 여름에는 당연히 열고 쓰셔야 되겠고 겨울에는 닫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외기실을 이 30평대 조그만한 공간을 할애를 해서 만들어드렸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제가 리뷰를 하는 아파트처럼 실외기를 바깥에다가 배치할 수 없는 아파트라면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란다 공간에 이런 실외기실을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샷시를 실외기가 들어가는 만큼만 루버 셔터로 만들고 나머지는 또 샷시를 시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굿 아이디어!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이 아파트의 주방 동선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왼쪽에도 냉장고, 오른쪽에도 냉장고, 식탁도 놔야 되고 너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 공간을 정실장은 과감히 뜯어고쳤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는 냉장고가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도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거의 많이 보는 기본 30평대 기역자 주방이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기역자 주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제 앞에는 아일랜드가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제 바로 왼쪽에는 또 개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또 왼쪽에는 가스레인지가 있고요. 또 제 왼쪽엔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이 오른쪽에는 주방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 있었죠. 하지만 이 문을 단열재를 넣고 가벽으로 마감을 한 다음에 이쪽 공간에 냉장고를 둘 수 있도록 공간을 재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이쪽에서 냉장고를 두고 이쪽에서 조리를 하시고 이쪽에서 설거지를 하시고 이쪽은 부족한 조리 공간을 채워드리고 그리고 아일랜드에 맞춰서 식탁을 놓는다면 공간 활용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싱크대는 상부장은 무광 화이트 제품을 사용을 했고 하부장도 무광 화이트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조대리석은 싱크대 상판은 대부분 50T짜리 상판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엔 슬림이 많이 대세이기 때문에 24T짜리 대리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 사이에 있는 주방 타일은 회색 계열의 포세린 타일을 접목을 시켜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주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싱크대를 보시면 지금 이 싱크대가 얼마나 퀄리티가 좋은지 아실 거예요. 상판과 타일이 연결되는 부분도 뒤턱이라는 대리석 조각을 넣지 않고 일자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각 싱크볼과 스텐 수전을 접목을 했고요. 아 참, 이거는 또 한 번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식기건조대인데요. 이게 일반 식기건조대처럼 보이시나요? 띠! 절대 아니죠. 늘어나는 식기건조대입니다. 기존의 식기건조대 수납 공간이 두 배가 되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제작을 한 식기건조대인데요. 제가 지금 열심히 밀고 있는 식기건조대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아마 어딜 가보셔도 이런 식이모드대는 없을 텐데요. 그 이유는 저희 거래소 사장님께서 직접 개발을 하시고 제작을 하신 식기 건조대입니다. 그리고 전체 다 스텐 마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녹이 쓸 이유도 없습니다. 수납공간이 필요 없으시다면 다시 접어서 일반 식기 건조대처럼 쓸 수 있고, 큰 솥을 씻을 때 이 식기 건조대 불편하다면 이 식기 건조대를 아예 이렇게 치워놓고 설거지를 하셔도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식기 건조대가 얼마나 유용할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거실 화장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랬던 화장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따라라라따 따따라라따 따라따 따라. 기존의 화장실은 굉장히 칙칙하고 공간은 너무 한없이 작아 보이게 만들었던 화장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벽은 연 그레이톤의 타일을 사용을 했고, 바닥은 벽보다는 조금 더 진한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기와 세면대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세면대와 변기를 사용을 했고요. 제가 이 화장실에서 주고 싶었던 포인트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악세사리와 수전, 그리고 두 번째로 장과 거울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세면대 수전은 무광 스텐입니다. 반짝반짝한 스텐은 조금 없어 보여서 이렇게 무광 스텐을 접목을 했고요. 샤워 수전도 세면대 수전과 동일한 색상의 아이템을 접목을 시켜드렸고, 이 샤워기 헤드도 똑같은 색상, 그리고 이 슬라이드 바도 똑같은 니켈 색상, 선반도 똑같은 니켈 색상, 수건거리도 니켈, 휴지거리도 니켈, 거실 손잡이도 니켈,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악세사리는 니켈 색상의 아이템들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장과 거울은, 거울은 요즘 많이 유행하는 아치형 거울을 접목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테두리가 없이 깔끔한 거울들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장은 가운데는 선반, 위아래는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장을 선택을 해드렸고, 이 화장실 색상과 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 진 그레이 색상의 장을 접목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럼 안방 화장실도 궁금하시다고요? 여기 안방 화장실이었다고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짜잔! 거실 화장실과는 아주 다른 느낌으로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벽면에 보이는 타일은 연 그레이 색상이지만 이 패턴이 테라조 패턴이고요. 바닥도 벽과 같은 질감의 테라조 타일을 접목을 시켰고, 너무도 테라조면 심심할 수 있으니 장과 거울이 달리는 면은 일자 무광 화이트 타일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한 이유는 이 화장실이 좁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도록 한 가지 패턴의 타일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화장실과는 다르게 악세사리는 골드, 그리고 장과 거울은 우드 아이템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안방 화장실을 보셨다면 안방도 봐야 되겠죠? 안방은 옛날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조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박이장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미닫이 붙박이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보실까요? 집 인테리어와 어울리게끔 깔끔한 디자인의 붙박이장을 선택하였습니다. 안방이에요. 중간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중간방에는 베란다가 있는데, 그 베란다는 원래 주방 쪽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주방 베란다인데요. 근데 주방 베란다를 제가 막아버렸죠? 어? 그럼 베란다를 사용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가시죠. 기존에는 반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창으로 바꿔드렸는데요. 밑에는 조적벽으로 쌓여져 있어서 과감히 다 철거를 하고 전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전창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주방에서 드나들 수 있었던 베란다를 이제는 중간방에서 드나들 수 있도록 재탄생을 시켜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입니다. 지금 바닥에 마감이 되어 있는 소재는 장판이고요. 이거는 LG 2.2T짜리 장판을 사용을 했습니다. 흔히 보는 헤링보 패턴이 아니라 쉐브론 모양의 장판 디자인입니다. 오늘 정식장의 리뷰도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이 현장이 특별하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이 현장은 정 실장의 장모님 댁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이사를 하시는데 또 이 사위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져드렸다 아닙니까? 와우! 장모님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고 장인어른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정 실장은 그냥 뿌듯한 마음뿐입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서도 인테리어를 할 경우가 있다면 제 영상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정 실장은 더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와야 되겠죠? 그럼 안녕!